이어서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종미입니다. 제248회 이창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23일 김하식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8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8월 24일 송옥난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조례안과 이천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임진모 의원님의 6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의회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재원 의원님의 4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서학원 의원님의 3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김재국 의원님의 6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이천시 음식 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이천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이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자동차 정류장 5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 1건, 제5기 2023년에서 2026년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정사항 보고의 건 한 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 기간 중에는 조례안 23건과 예산안 2건,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8회 이처지의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과 같이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준하 의원님과 임진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권을 상정합니다. 윤정환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윤정환입니다. 소통하는 공간 후에 행동하는 열린 의회를 모토로 2010년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명서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불편 해소, 도시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분과 함께 민선 8기 공약 및 주요 사업과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업무 추진비 등 기존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 경비를 일부 절감하고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적극적으로 정리한 재원을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재투자해서 하반기 지역경제에 아직 무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 세액 수입, 조정교부금지, 국토비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58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인 819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89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인 646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361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92%인 173억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액 내용은 지방세 수입 27억 4,100만 원, 세액 수입 96억 5,700만 원, 지방교부세 27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70억 5,100만 원, 국토비 보조금 92억 1,100만 원, 보조 및 내부 거래 332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억 4,800만 원, 환경 18억 6,100만 원, 사회복지 89억 7,100만 원, 보건 2억 2,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41억 3,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8억 9,700만 원, 교통 및 물류 295억 7,4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하였고 일반 공공행정 18억 8천만 원, 교육 7,100만 원, 예비비 1억 3,900만 원, 기타 3,400만 원을 각각 감액 대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총 예산 규모는 1,199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인 53억 100만 원을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활기금 특별회계 2억 1,4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3억 2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천 원,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6억 1,2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36억 2,7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5억 4,400만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철희 환경수자원 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 국장 박철희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중에 상수관로 신규설치공사 등 주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4억 4,900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12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타 특별회계 전입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0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비 7,800만 원과 예탁금 37억 6천만 원, 상수도 사업비 81억 8,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7억 5천만 원으로 기존 예산 대비 변동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관리 사업비 5천만 원, 하수 광고 정비 사업비 14억 5천만 원, 이전 거래 사업비 900만 원, 기타 반환금 2,500만 원, 타행의 전출금 14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타행의 예탁금으로 29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희 환경수자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옥란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결의안 자료를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활동을 하기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4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